안녕하십니까? 카페 커피숍 하루 창업 스쿨. 이번 시간에는 준비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거만함에 쫄지 말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카페 하루 창업 특강은 여러분들과 바로 책과 또 동영상,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 제 책이나 저런 특강이 나옵니다만 완전한 프랜차이즈를 이용해서 기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제 주로 뭐 황학동이라든지 황학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또 특강이나 책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거기가 됐든 아니면 지역에 바로 콩을 가져다 오는 재료상이 됐건 원래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원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왜 이렇게 거만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거만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들의 무기이자 자신들의 지식을 디펜스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에게 바로 이런 커피 타임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로 사실은 알고 보면 크게 아주 별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럼 커피타임즈에서 제공하는 것도 크게 별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용기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어떤 꼭 내가 커피나 커피숍이나 카페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 그리고 또그 동기부여에 따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기득 세력들이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길 왔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재료상 왔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창업을 하느냐 식 얘기를 합니다만 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커피 타임에서 바로 하루 창업 커피 하루 창업 커피숍 바로 창업 스쿨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